오케이. 회사 재우 완료됐네. 완료라고 돼 있네. 자, 여기 이것들. We'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네, 뜻은 우리는 너무 추울 것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Okay,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네, 뜻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잘 것이다. 매우 따뜻한 침낭들 속에서. Okay, too cold의 뜻이 뭐예요? 너무 추운. 너무 추운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너무 추운. 뭐? What? 그랬더니 너무 추운. 무엇? 이라고 물어보면 책상 또는 모든 것 무엇에 대해서는 이런 게 이름 씨가 대답인데요. 너무 추운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 왜 공이 틈이 트고 우리는 너무 추울 예정이다. 너무 추울 것이다인데 too cold의 뜻이 너무 추운이라고? 너무 추운이란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 추운인가요? 왜? 오케이, 너무 추운 무슨 시예요? 어떤 어떤 시라네? 그럼 어떤 이 어떤 어떤? 오케이,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으로 만들면. 오케이, 우리는 어떨 예정이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떻게 될 거예요? 너무 추울 거야. 그래서 how? 오케이, we are going to be too cold.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해냈으면 그 다음은 뭐 생각할 차례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어떻게 묻는 말을 만들면 되겠다 이거 생각할 차례인데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 있네. 그럼 묻는 말 어떻게 만드는데?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요? Going to be? How are we going to be? 그랬더니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 How are we going to be? How are we going to be? 그랬더니 대답이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오케이, 훌륭합니다.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 우린 잘 거예요. 예슬립
오케이, 뭐라고요? We wi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 방금 전에 봤던 문장이고요. 얘는 어떻게 줄여 쓸 수 있다? We'll sleep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in very warm sleeping bag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그 다음 뭐? 우리는 잘 것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잘 거예요?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Will we? 그렇지. Will we sleep?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will we sleep? 그랬더니 Where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 Where will we sleep?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식 그 중에서 will이죠. 오케이,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 읽어보세요.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Wow, sounds like fun.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할 계획이니 내일. 그랬더니 우리는 뜨거운 아침 식사를 할 것이고 그런 다음 얼음 스케이트를 타러 갈 것이다. 아래층에서 오, 좋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의 반응이 와우,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가 또 하나 더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오후에 우리는 얼음 낚시를 할 것이다. 하러 갈 것이다. 오케이, 오,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 텐에 선생님이 밑줄 쳐놨죠? 그래서 텐에 세 가지 뜻 뭐 먹어 있는데 그때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는 뭐 그런 다음 같은 말이고요. 또 그러면 또는 뭐 그렇다면 같은 말이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따뜻한 침낭에서 할 거야. 그런 다음에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했으면 그렇다면 이 뜻이고요. 여기서는 세 번째 뜻. 그렇다면 what are we going to do? 우리는 무엇? 야, 여기 또 be going to가 나왔는데 be going to 뒤에 to가 있네. to의 뜻이 뭐예요? 하다시죠. 그러면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는 조건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going은 가는 중인이란 뜻이 아니고 계획이다. 두까지 합쳐서 할 계획이다. 근데 묻는 말이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기 비동사인데 are we 했으니까 물음표 묻죠. 그래서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내일 계획을 묻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학교에서 이미 배웠을 수도 있을 텐데 아직 안 배웠나? 올해 배울 겁니다. 올해 5학년이지? 네. 5학년 때 뭐 할 거니? 뭐 할 계획이니? 묻고 답하는 거 배울 거예요. 학교에서도 What are we going to do? 무엇을 할 계획이니?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 계획인가요? 하고 싶으면? 우리가 내일 무엇을 먹을 계획인가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을 바꾸면 될까? 우리가 무엇을 할 계획이니가 뭐였어요? 여기 지금 있는데 What are we going to do?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 계획이니 하고 싶으면 뭘까요? What are we going to do it? Going to do it? Okay. 여기다가 다른 하다시를 넣으면 될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 계획인가요? 하고 싶으면
What are we going to eat? What are we going to eat? 우리가 무엇을 만들 계획인가요? 하고 싶으면 What are we going to make? What are we going to make?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가요? 하고 싶으면 What are we going to buy?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요? 하고 싶으면 What are we going to study?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하다시 자리에다 딴 거 바꿔놓으면 무엇을 먹을 거니? What are we going to eat? 무엇을 살 거니? What are we going to buy? 무엇을 공부할 거니? What are we going to study? 이 하다시 자리에 다른 거 끼워놓으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e'll have 다시 양념씨 will 넣어서 미래 얘기합니다. 뜨거우나 h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have 제일 먼저 뜻은 가지다. 근데 뒤에 a hot breakfast 같은 말이 왔죠? 뜨거운 아침 식사. 그러면 가지다란 뜻도 되지만 또 무슨 뜻도 돼요? 먹다. 우린 먹을 것이다 이러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생략됐는데요? 뭐가 생략됐다고 하던 거야? 여기 다시 해석해보세요. 우리는 먹을 will have 우리말로 우리는 먹을 것이다 뜨거운 아침 식사를 그리고 그런 다음 우리는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갈 것이 그러면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We will. We will 뒤에 무슨 시? 하다시 고 무슨 시? 하다시 오케이 전부 언제 할 일이야? 과거 언제 할 일이야? 언제 할 일이야? 언제 할 일? 내일 내일이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내일이 과거야? 신기한 얘기한다 내일이 어떻게 과거예요? 내일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오호 이놈 봐라 내일이면 미래, 미래가 뭔지 몰라? 미래 아직 오지 않은 시점을 미래라고 하고요 내일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 오케이 내년은? 내년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와 내년 내년이 지금 조금 더 기다려야지 오는 거 아니야? 재우야 재우야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르면 어떡하니 어? 오늘 아침은? 현재 과거지 어? 오늘 밤은? 시간이 좀 더 흘러야지 오늘 밤이 되겠지? 네. 재우야 그럼 오늘 밤은? 응?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일 이번 주말은? 이번 주말은? 이번 주말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 그래 미래잖아 미래 시간이 흘려야지 이번 주간이 올 거 아니야 이놈 봐라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르네 국어인데 국어 그 다음에 downstairs의 뜻은 뭐고? 아래층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그랬더니 아래층에서 이럽니까? 어디?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야 Where? 그 다음에 여기에 Sounds like fun이 무슨 뜻이었어?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오케이 이거 사운드에 왜 S 왜 붙였어? 라이크 like 무슨 뜻이야? 좋아하다 그럼 좋아하다란 뜻이야 여기서? 재미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야? 선생님이 라이크가 무슨 뜻도 있는데 무슨 뜻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 설명했는데요? 라이크 물론 뭐 제일 먼저 만나보는 뜻은 좋아하다란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요 또 무슨 뜻도 있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오호. 어머, 있을 것처럼. 라이크가 좋아하다 말고 무슨 뜻이 있다 그랬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십니까? 처음 봐요? 이런 뜻도 있다 그랬고요.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래요? 너무 처음 없는 것 같지. 왜 그렇게 된대요? 요 앞에 뭐가 생략됐다 그랬는데요. 'That' 또는 'it' 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It sounds like fun. That sounds like fun.' 이런 게 생략됐다고. 이거 처음 봐요? 저것은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이런 뜻인데요. 저것, 저것은 무슨 뭐 대신 왔냐면 얘가 한 말, 얘가 한 말이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특히 아래층에서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갈 것이다 라는 거. 어,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간다는 말이 참 재미있을 것처럼 같이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S 왜 붙었어요? 설명했던 거 또 다시 다 설명해 줘야 됩니까? 학교에서도 온라인 클래스 하죠? 어? 한 번씩 하죠? 응. 어. 재우가 보니까 온라인 클래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That sounds like funny. 저것은 재미있을 것처럼 들리는 오케이. 저것은 뭐 대신 왔냐면 아래층에서 아이스 스케이트 타는 것 대신 왔고요. 여기 S 왜 붙었죠? 사운드 무슨 뜻이에요? 소리 듣다. 사운드가 소리란 뜻도 있고 듣다란 뜻도 있어요? 듣다란 뜻으로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오케이. 소리란 뜻도 있지만 소리가 나다 또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뜻도 있다고요.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뜻 중에서 뭘까요? 소리가 들린. 그건 무슨 시예요? 이 더즈 왜 있을까요? 아 참 여기 S 왜 있을까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것이 들린다 이러고 있는데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라고 설명했는데요? 그것이 중에 들어. 어? 뭐라고요? 하다시 중에? 더즈. 그래 더즈 들어있습니다. 더즈. 자 그럼 like가 좋아하다가 못되는 이유는 여기에 벌써 누가다를 만들었습니다. 얘가 무슨 시라고? 하다시. 그럼 저것은 들린다 해놓고 좋아 들린다 좋아한다 재미. 저것은 들린다 좋아한다 재미입니까? 그것은 들린다 재미있을 것처럼이 어울립니까? 저 네가 한 말이 들린다 재미있을 것처럼. 네가 한 말 재미있을 것처럼 들려. 재미있을 것 같아. 아 네가 한 말 참 재미있을 것 같다. 얘가 하다시 자리에 못 있어요. 얘가 지금 하다시 자리에 얘가 있습니다. 누가다를 벌써 만들었어요. 네가 한 말이 들린다 이렇게. 이 속에 얘 앞만 길어봤자 저것이라고 하나 이것이 그것이라고 하나 앞만 길어봤자
it이시니까 he, she, it 중에 하나가 누가 자리에 있네요. 누가 네가 한 말 그것이 뭐 한다? 들린다.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does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러면 재미있을 것처럼 이란 말은 재미있을 것처럼 이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재미있을 것처럼 재미있을 것처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재미있을 것처럼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요? 무엇? 무엇? 무엇 재미? 무엇을 원하니? 재미를 원한다. 재미있을 것처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그 다음에 In the afternoon의 뜻이 뭐예요? 오후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이 호텔의 모든 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표현 배웠는데 뭐였더라? 이 호텔의 모든 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거 뭐였더라? 뭐였더라? Everything in this hotel. 그렇지. Everything in this hotel. In this hotel.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ice. 그러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ice. 그렇죠? 이게 만들어진이란 뜻도 있다 했어. 만들어진 무슨 시야? 그럼 어떻다 하려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라는 표현은
했잖아. 우리는 누가 여섯 가지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이면 누가고요. 언제고요. 얘는 그대로네. 무엇이고요. 그 다음에 할 예정인가요? 우리는 내일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궁금했잖아요.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그 다음에 우리는 아래층에서 아이스스케이트 타러 갈 것이다. 좀. 했잖아요. 우리는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갈 것이다. 아래층에서. 우리 내일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아래층에서 아이스 스케이트. 우리 뜨거운 아침 식사를 먹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아래층에서 아이스 스케이트 탈 거야. 뭐라고? We'll go. 얘는 안 써도 돼. We will go ice skating downstairs. Okay. 오후에 우리는 얼음 낚시하러 갈 거야. 는요. In the afternoon.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서 깔끔하게 좀 해보세요. 좀 깔끔하게 끝내봐. In the afternoon, we will go ice fishing. 이것도 있네, 그렇지? 우리는 엄청 추울 거예요. 우리는 엄청 추울 계획입니다. 예정입니다는. 우리는 엄청 추울 계획입니다. 이건. We are going to be too cold. 그다음 우리는 뜨거운 아침 식사를 먹을 거야. We will have breakfast. 밀 뒤에 혹시 하다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핫 브렉퍼스트가 뭐 뜨거운 아침 식사인데 하다시는 아닌 것 같고.
뭐 없어요? 뜨거운 아침 식사를 먹을 것이다. 누가 무엇을 누가 다 이렇게 붙어 있겠네. 우린 먹을 거야. 뭘 먹을 건데? 뜨거운 아침 식사를. 되게 오래 걸린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 풀이. The best title is an ice hotel. 그 뜻은? 그 가장 좋은 제목은 얼음 호텔이다. 그렇지. 계속해서 In this hotel, tables, chairs, and beds are made of ice. In this hotel, tables, chairs, and beds are made of ice. 이 뜻은 호텔 탑자들 의자들 그리고 침대들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오케이. 읽어 뜻. Put them in the right order. 오케이. Put 뭐 해라? 놓아라. 무엇을? 그것들을 in the right order. 올바른 순서대로.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쭉 Tomorrow they are going to. They are going to. 제일 먼저 할 일은 they are going to have a hot breakfast. 그런 다음에 go ice skating. 그 다음엔 go ice fishing. Okay. Have 무슨 시? 하다시. Go. 하다시. 다 하다시네.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넣어서 전부 다. They are going to go ice skating. They are going to have a hot breakfast. They are going to go ice fishing.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the picture, the hotel looks cold. 그 뜻은 그 사진을 보고 사진을 그 사진 속에서 그 그림 속에서 In the picture에서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n the picture. The hotel. Hotel을 보니 추울 것이다. Okay. Hotel을 보면 추울 것이다. 아니고요.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요. Look의 뜻이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인다. 보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더 호텔 룩스 콜드의 뜻이 호텔 안이 추워 보인다. 안이 추워 보인다. 맞습니까? 네.
자, 통문장 좀 해야 되는데, 뭐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